반갑습니다. 울산소방본부 김정무 교관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초기 진압에서 가장 유용한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불이야입니다. 화재를 발견하면 무조건 불이야라고 외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 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소화기는 내부의 소화 약제에 따라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탈온 소화기, K급 소화기 등이 있으며 화재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화기가 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분말 소화기의 사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불이야! 라고 외치고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곳으로 접근합니다. 손잡이를 꼭 잡은 상태에서는 안전핀이 잘 뽑히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놓은 상태로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리고 노즐의 팁 부분을 잡고 불이 난 곳의 아래를 정확히 조준하여 손잡이를 움켜주면 됩니다. 이때 소화기 사용자는 실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실내에서는 문을 등지고 골고루 분사해야 합니다. 점검 및 관리 방법은 소화기의 외관을 눈으로 확인하여 안전핀의 결착 유무, 노즐의 파손 여부를 파악하고 압력 게이지 안에 바늘이 정확히 녹색에 위치해 소화기를 사용하는데 이상 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배치하고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의 사용 기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진압에 사용하는 두 번째 소방시설로는 옥내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방차처럼 호수에서 많은 물이 나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로서 옥내 소화전은 혼자가 아닌 두 명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불이야!를 외치고 소화전 함에 있는 비상벨을 누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옥내 소화전 함을 열어 불이 난 지점까지 호수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나머지 한 명은 옥내 소화전 함에 있는 메인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물이 나와서 호수가 빵빵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화재가 난 지점 가까이 있는 한 명은 호수에 물이 차게 된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깔때기처럼 생긴 꼭지를 왼쪽으로 돌려서 물이 나오도록 한 후에 불이 난 방향을 향해서 물을 쏩니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화재 진압 능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과 관리 요령을 익혀 화재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 울산안전체험관의 김정무 교관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소방본부 김정무 교관입니다. 지금부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사망자의 약 60% 이상이 연기 속의 유독가스로 인한 연기 질식이기 때문에 연기를 최대한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 시아나수소 등의 독성 물질이 포함한 유독가스가 매우 위험합니다. 연기를 마시면 일산화탄소가 산소 공급을 막고 열기는 폐와 기관지 등을 망가뜨려 수분 내에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수건보다는 젖은 수건을 사용해야 연기를 최대한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는 현장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대피 시에는 연기를 마시지 않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허리를 숙여 자세를 최대한 숙인 뒤 한 손으로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벽을 두드리며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문을 찾았더라도 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구 유도 등을 따라 문을 찾아 대피하고 문은 닫아야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대피하던 처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반갑습니다. 울산소방본부 김정무 교관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안전한 지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안전하게 대피를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상으로 탈출을 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피난기구인데요. 그 중에 하나인 왕관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관기는 사용자의 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는 기구로 벽면에 고정되는 지지대와 자동속도 조절 장치인 조속기, 로프, 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왕관기를 지지대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에 연결합니다. 후크를 돌려서 잠금을 확인합니다. 아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릴을 지상으로 떨어뜨립니다. 이제 왕관기를 설치했으니 안전하게 고층에서 탈출해 볼까요? 안전벨트는 겨드랑이 아래에 착용을 하고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겨 조입니다. 하강 중에는 팔을 붙여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강할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몸이 건물로 향해야 하고 베란다나 실외기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가볍게 벽을 손으로 밀어주면서 하강합니다. 하강이 끝나면 반대쪽 벨트가 올라와 순서대로 다음 사람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왕관기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셔서 대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울산안전체험관의 김정무 교관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소방본부 김정무 교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화재 대피 방법과 소화기 및 왕관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화재 발생 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집안에 고립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숨은 비상구가 있는데요. 바로 경량 칸막이와 대피 공간입니다.
아파트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경약 칸막이를 파괴한 후 옆집으로 대피하여 일가족 3명이 생존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량 칸막이를 활용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례입니다. 여기가 바로 경량 칸막이입니다. 콘크리트 벽이 아닌 가벼운 벽으로 되어 있어 두드리면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신체 또는 의자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파괴 후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경량 칸막이가 있는지 지금 발코니로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쪽은 대피 공간입니다. 경량 칸막이가 없는 경우 이렇게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 1시간 이상 화염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 공간에 들어가서는 방화문을 닫아 불길을 차단해야겠죠? 하지만 경량 칸막이 앞이나 대피 공간 내에 물건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겠죠. 이렇게 작은 공간이 위급 상황에서는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이 될 수 있으니 우리 가족이 피난할 공간을 남겨두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울산안전체험관 교관 김정무였습니다. 안전벨트 안 해? 에이, 뭐 가까운 데인데 어때? 반갑습니다. 울산소방본부 김한속 교관입니다. 좀 전에 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이 앞에 있습니다. 차량 범퍼, 유리 등 많은 부분이 파손됐는데요. 그중 전면 유리부를 보면 운전석과 보조석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 그럼 안전벨트의 착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벨트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정확하게 고정시켜주시고 안전띠의 라인은 어깨선과 골반을 지나는 라인으로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안전벨트를 뒤로 넘긴다거나 혹은 안전벨트 밑 라인을 복부 쪽으로 착용하여 주시면 사고 발생 시 정확하게 몸이 고정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정확하게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안전벨트 점검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 점검법은 안전벨트를 착용하듯이 안전벨트를 서서히 풀어주시다 순간적인 힘을 가했을 때 이렇게 벨트가 고정이 된다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힘을 가했을 때 고정이 되지 않고 계속 풀려나온다면 안전벨트를 꼭 교체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체험을 통해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전복된 차량에 대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몸이 고정되지 않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체험객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지금도 심장이 막 좀 약간 두근거릴 만큼 처음에 너무 놀랬었는데 360도 회전을 하니까 완전히 뒤집었을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안전벨트가 제 몸을 탄탄하게 지탱해주니까 조금 안심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 운전할 때 안전벨트 꼭 착용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착용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사람의 몸을 고정시켜주며 충격을 최소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좌석 쪽 사람이 튕겨져 나가며 자동차 앞 유리에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끼셨나요? 교통사고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안전벨트 착용입니다. 무슨 일이지? 불이야!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조리문이 안 열려! 창문 깨고 탈출해야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저씨, 왜 문이 안 깨져? 반갑습니다. 울산소방본부 김한섭 교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보고 계신데요. 만약 이런 버스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 운전석을 포함하여 출입문이 두 개지만 학원버스, 고속버스 등 대다수 버스엔 출입문이 한 개입니다. 출입문이 열려있는 경우라면 바로 탈출할 수 있겠지만 문이 닫혀진 상황에서는 버스 출입문 옆 비상밸브 덮개를 열고 밸브를 돌려 수동으로 문을 열고 탈출하거나 혹은 창문을 열거나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창문을 깨고 탈출할 때는 버스에 비치는 망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버스에 비치는 망치를 사용하여 유리 모서리 부분을 가격한 후 유리에 금이 가게 되면 유리를 발로 밀어 떨어뜨리고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선 상태에서 유리를 깹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바로 탈출해야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망치를 이용해 아랫부분의 유리를 정리한 다음 겉옷으로 덮어 탈출해야 합니다. 탈출할 때는 유리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에 망치가 안 보일 경우에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 좌석 못받침대를 분리하여 망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출할 때에는 버스의 창문이 높기 때문에 창틀에 다리가 걸려 머리가 먼저 땅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버스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울산안전체험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소방본부 김한섭 교관입니다. 지난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로 192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복잡한 구조와 더불어 지하철 내부의 안전시설들을 활용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지하철 안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첫 번째, 화재의 규모를 보고 소화기로 진압합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 및 기관사에게 화재 사실을 알립니다. 세 번째,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았을 때는 출입문 비상 코크를 이용하여 직접 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지하철 출입문과 함께 스크린 도어도 열어야 합니다. 스크린 도어를 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피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빛이 나는 점자 유도 타일을 따라 대피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방아 셔터를 마주치면 셔터에 있는 비상문을 밀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호용품함을 본 적 있나요? 승강장에 위치한 구호용품 보관함에는 방독면, 화재 대피용 마스크, 수건, 물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 사용하도록 준비되어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구호용품함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화기 등을 이용해서 유리문을 깨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하철 안전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울산에는 아직 지하철이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지하철을 타더라도 오늘 배운 안전수칙 꼭 기억하도록 해요. 울산소방본부 김한섭 교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잘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나 횡단보도에서는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나 차량에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가 완벽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보면서 건너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건너는 습관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한눈을 팔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가 차량이 치고 맙니다. 횡단보도 안전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횡단보도에서는 멈춥니다. 왼쪽, 오른쪽을 보며 차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횡단보도 오른쪽에 서서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듭니다. 자동차가 멈추는지를 확인한 후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넙니다. 앞쪽은 도로나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교통표지판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주의 또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림과 글자로 만든 표시입니다. 삼각형의 빨간띠가 둘러진 표지판은 조심하세요 라는 뜻의 경고와 주의를 알리는 표지입니다. 둥근 모양의 빨간색 띠가 있는 표지판은 꼭 지켜주세요 라는 뜻으로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금지나 제한 사항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파란색이 들어간 표지판은 알려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도로의 통행 방법 등을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우리의 교통 안전을 위해 오늘 배운 표지판을 발견하면 한 번 더 조심하고 꼭 지키도록 합시다. 어린이 친구들 안녕, 소방관 주민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 큰 소리로 외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 주변에 있는 어른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빨리 안전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답니다. 그 이유는 불이 나면 무서운 검은 연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검은 연기는 위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와요. 검은 연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허리를 숙여서 이동합니다. 검은 연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벽을 치면서 초록색
친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요. 이 초록색 친구의 이름은 유도등이에요. 유도등에는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화살표 모양을 따라가게 되면 맑은 공기가 있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불이 나서 무섭다고 옷장이나 책상 밑에 숨거나 울면 안 돼요. 그리고 장난감이나 소중한 물건을 챙긴다고 늦게 나오거나 되돌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승강기가 아닌 계단으로 대피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119 신고는 불이 난 집 안에서 해야 될까요? 안전한 집 밖에서 해야 될까요? 맞아요. 불이 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불이야! 하고 크게 외쳐 주변에 알린다. 2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3번, 119에 신고한다. 불이 났을 때는 제일 먼저 큰 소리로 불이야! 외쳐 주변에 불이 난 사실을 알려야 해요. 어린이 여러분, 이제 불이 났을 때 무서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도록 해요. 혹시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실제로 체험해보고 싶다면 울산안전체험관으로 놀러오세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소방관 주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 지진이 무엇인지 아나요? 어?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하면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건물이나 벽이 무너져서 엄청 위험할 수 있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친구들의 머리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책상 밑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책상 다리를 꼭 잡아요. 지진이 멈출 때까지 책상이나 탁자 밑에서 기다렸다가 흔들림이 멈추고 나면 밖으로 대피를 해요. 대피할 때는 방석, 베개, 책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밖으로 나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피할 때 계단을 이용할까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까요? 지진이 발생하면 전기가 끊겨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어 위험해요. 계단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요.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와서는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같이 떨어질 물건이 없을 만한 곳으로 대피해요. 만약 친구들이 밖에 있는데 지진이 일어난다면 담벼락이나 건물에 붙어있지 말고 떨어져 있도록 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전화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부모님과 지진이 났을 때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놓도록 해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다면 정말 위험해요. 장난치지 말고 꼭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대처하도록 해요.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실제로 체험해보고 싶다면 울산안전체험관으로 놀러오세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소방관 주미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집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규칙을 배워볼 겁니다. 여기는 주방이에요. 주방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만질 수 없는 물건들이 많아요. 주방의 날카로운 물건, 칼과 가위는 어른들이 사용해요. 손이 작은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면 베일 수도 있고 그러면 피가 날 수 있거든요. 가스레인지 뜨거운 불이나 정수기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화상은 뜨거운 것에 닿았을 때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동그랗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해요.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뜨거운 것에 닿아 빨갛게 된 피부를 흐르는 찬물에 식혀요. 빨갛게 된 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 터뜨리면 안 돼요. 피부에 옷이 달라붙었을 때는 억지로 떼지 말고 젖은 손수건으로 덮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짜잔! 여기는 욕실이에요. 욕실은 우리 친구들이 세수하고 샤워하고 치카치카 양치하는 곳이죠? 그런데 욕실에서는 바닥에 고인 물 때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아주 많이 일어난대요. 욕실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욕조에서 목욕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미끄러져서 수도꼭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다리에 쥐가 난다면 물에 빠져서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욕조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꼭 어른들과 함께해요. 짜잔! 여기는 베란다예요. 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친구를 보기 위해 베란다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거나 난간에 기대거나 매달리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오늘은 우리가 집에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배워봤는데요. 친구들 잘 지킬 수 있겠죠? 어린이 친구들 안녕! 소방관 주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거예요. 아파트나 마트, 학교나 학원처럼 높은 건물에서는 위아래로 이동하기 편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엘리베이터에 기대면 안 돼요. 두 번째, 문에 손을 대거나 문틈에 쓰레기를 버리면 위험해요. 엘리베이터에 탈 때는 가방끈이 끼지 않도록 항상 확인하며 조심히 타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바닥을 꼭 확인해요. 네 번째, 엘리베이터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 보호자와 함께 타도록 해요.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쿵쿵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불이 꺼지거나 멈추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실을 알려야 해요. 먼저 비상벨을 눌러서 현재 위치나 승강기 번호를 알려줘야 해요. 만약 비상벨이 작동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도와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해요. 승강기 번호는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알려주는 엘리베이터의 주소예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관리자에게 엘리베이터 승강기 번호를 알려주도록 해요. 네, 관리실입니다. 도와주세요!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네, 어디세요?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승강기 문 옆에 있는 버튼 위에 승강기 번호를 알려주세요. 네, 승강기 번호는 0000에 0000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구조를 기다릴 때는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차례대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해서 안전하게 엘리베이터 타기로 해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실제로 체험해보고 싶다면 울산안전체험관으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전체험관에서 응급처치를 가르치고 있는 울산소방본부 교관 나장미 김보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사탕이나 과일, 떡과 같은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우리는 기도폐쇄라고 하는데요. 기도폐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숨을 쉴 수 있는 부분 기도폐쇄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완전 기도폐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응급처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환자가 말을 할 수 있고 숨도 쉴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 기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왜 그래? 목에 뭐가 걸렸어? 빨리 기침해! 내 힘주고 빨리 기침해! 이렇게 금방 목에 걸린 이물질이 빠져나온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왜 그래? 목에 뭐가 걸렸어? 기침해! 내 힘주고 한번 기침해봐!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고 환자가 점점 얼굴색이 파랗게 변해간다면 복부 밀어내기를 해줘야 합니다. 환자 등 뒤로 가서 양 다리 사이에 한쪽 다리를 넣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합니다. 한쪽 주먹의 엄지손가락 면을 환자 배꼽과 명치 중간에 대고 다른 손으로 감싸줍니다. 환자의 복부를 뒤쪽으로 끌어당겨서 위쪽으로 강하게 밀쳐 올립니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이 나오거나 환자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해줘야 합니다. 나왔어? 괜찮아?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면 3, 4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고 4분에서 6분 후에는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배운 하임리히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임리히법을 실시해도 이물질이 빠져나오지 않아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줍니다. 더욱더 다양한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싶다면 울산 안전체험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전체험관에서 응급처치를 가르치고 있는 울산소방본부 교관 나장미 김보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워볼 텐데요. 심폐소생술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서 심장과 뇌에 산소를 포함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술인데요. 심정지 후 4분에서 5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파괴되고 10분이 지나면 뇌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지금부터 배워볼까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첫째, 의식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의식이 없다면 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옆에 있는 청바지 입은 여자분은 근처에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주세요. 그 다음 호흡을 확인하는데요. 10초 동안 정상적으로 숨을 잘 쉬는지 확인합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슴 정중앙에 손꿈치를 넣고 깍지를 껴서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줍니다. 그 다음 팔이 가슴과 수직이 되도록 엉덩이를 들어 자세를 잡습니다. 5에서 6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빠르기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를 세어가며 빠르고 깊게 규칙적으로 압박하고 압박 후에는 심장으로 다시 피가 들어올 수 있도록 누른 만큼 힘을 빼줘야 합니다. 가슴 압박은 환자가 의식을 찾거나 119가 올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로 가슴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빠르게 누르기만 하면 뇌로 충분한 산소를 보낼 수 없습니다. 압박 지점을 옮겨가며 누르면 갈비뼈 골절이 생길 수가 있으니 정확한 압박 지점을 눌러주세요.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래 압박할 수 없으니 팔꿈치는 쭉 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응급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전체험관에서 응급처치를 가르치고 있는 울산소방본부 교관 나장미 김보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자동심장충격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심장충격기는 환자에게 패드를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심정지의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심장 리듬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전원을 켜주세요. 성인 무디입니다. 침착하게 음성 지시를 따르십시오. 환자의 상의를 모두 벗겨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상의를 찢어도 괜찮습니다. 제품 하단에 있는 패드를 꺼내어주십시오. 음성 안내에 따라 패드를 양쪽 가슴에 붙여줍니다. 기기에서 분석 중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환자에게서 떨어진 후 모두 물러나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심장 상태가 어떤지 분석한 후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계는 자동으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이 되는 동안 환자에게 다가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제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졌는지 확인한 후 깜빡이는 번개 표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환자 몸에 손을 대고 있으면 감전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심폐소생술 실시. 전기 충격을 주고 나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2분간 시행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니까 구급대원이 도착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줘서 정상적으로 심장 리듬을 찾도록 도와주는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두면 위험한 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어떻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생활 안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여기 오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잘 찾아왔어요. 선생님은 전기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에게 이야기해 줄 게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둘러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울산 안전체험관에서 전기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장태훈 교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관님. 저는 안전초등학교 3학년 홍이라고 해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누전 차단기와 접지가 있는데요. 홍이는 이 두 가지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가정집에는 흔히 두꺼비집이라고 부르던 분전함이 있습니다. 이 분전함 안에는 누전 차단기와 배선 차단기가 들어있는데요. 누전이라는 것은 전기 일부가 전선 밖으로 새어나와 전류가 흐르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누전 차단기는 전기를 안전한 통로로 흐르게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기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내선 차단기는 누전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집안에서 너무 많은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가부하가 걸렸을 때 안전하게 전원을 차단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럼 접지는 뭐예요? 접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전기는 전선으로만 흘러야 안전한데 만약 바깥으로 미세한 전기가 새어나와 사람의 피부에 닿았을 때는 따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전기가 통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새어나오더라도 인체에 닿기 전에 집 밖의 땅으로 흐르게 설정하여 전기를 통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을 접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콘센트와 플러그를 잘 보면 두 개의 구리선이 있습니다. 이 구리선이 서로 접촉되면서 접지가 가능한 원리인데 평소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 구리선이 망가지거나 접촉이 불량일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하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접지가 없는 제품이라면 되도록 접지가 있는 제품으로 교체하면 더욱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죠? 선생님, 며칠 전에 온라인 원격 수업을 듣는다고 거실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콘센트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지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많이 놀랐겠어요. 우리가 생활하며 많은 전기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멀티 콘센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멀티 콘센트로 사용 가능한 최대의 전기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두 개의 콘센트가 꼽히는 멀티 콘센트에 필요한 최대의 전기의 양은 10A입니다. 만약 여기에 각기 다른 전기 제품을 여러 개 꽂아 멀티 콘센트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과전류라고 부릅니다. 과전류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콘센트로 사용 가능한 최대 전기의 양은 제품 뒤편에 있으니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하고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필요로 하는 전기의 양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아, 꼭 찾아봐야겠어요. 그렇다면 웅이가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퀴즈를 내볼까요?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 더, 멀티 콘센트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콘센트에는 수분과 먼지가 쌓이면 여기에 전기가 흘러 불꽃이 생길 수도 있으니 콘센트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동이가 직접 전기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피카츄가 되는 건가요? 피카츄처럼 씩씩하게 한번 해볼까요? 많이 놀랐나요? 전기 사용 중에 누전이 생겨 친구들이 감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전기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잘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유는 개인마다 전기에 대한 인체 저항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홍이는 잘 느끼는 것 같네요. 교관님, 오늘 정말 전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요. 혹시나 전기 감전 사고를 당한 친구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지 말고 전기 제품의 전원을 끈 다음 빨리 119로 도움 요청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여러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소방본부 장태훈 교관입니다. 대한민국은 괜찮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주나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며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땅이 흔들린다는 것을 지진이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은 더 자세히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의 이해. 우리나라의 지진은 유라시아판 아래로 태평양판이 들어가면서 생긴 지각 변동으로 발생합니다. 바닷속에선 화산 폭발 및 지각 변동으로 큰 쓰나미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지각 변동으로 생긴 지진 피해는 지진의 규모와 진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진의 규모는 지진이 갖는 에너지의 크기이며 진도는 특정 장소에서 감지되는 진동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진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물건이 약하게 흔들리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 진도 2.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흔들리는 정도, 진도 4. 서 있기 힘들며 가구가 움직이고 벽에 금이 갈 수 있는 정도, 진도 6.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며 운전자들도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 진도 7. 지금까지 지진의 원인과 진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동을 느끼면 큰 소리로 지진이 발생했음을 주변에 알립니다. 그 다음 낙하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진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감싸고 몸을 보호합니다. 만약 주변에 탁자나 책상이 없으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석, 베개 등 물건을 찾아 머리를 감싸고 자세를 낮춰줍니다. 지진의 큰 흔들림은 1에서 2분 후에 멈추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하고 밖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지진에 의해 창문 유리, 벽 등이 무너질 수 있으니 벽에서 거리를 두고 복도 중앙으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꼭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건물을 벗어나 공터로 이동하여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봤는데요. 지진은 태풍과 달리 예고 없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어떠한 위험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낙하물이 떨어져 다칠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떨어져 대피합니다. 액상화 현상으로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해안가, 모래지반, 지하수, 맨홀 주변은 피해서 대피합니다. 새어나오는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관 주변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 역시 멀리 피해서 대피합니다. 갑자기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주변의 낙하물에 주의하여 몸을 보호합니다. 기둥 내부 철근의 밀도가 약할 경우 부서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건물의 벽에서 떨어져 대피합니다. 가족과 함께 조금 더 안전한 지진옹기 대피소로 이동하고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여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내진 설계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조회해보고 집 안에서 사용하는 가구나 가전제품이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둡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은 낮은 곳에 배치하며 이러한 물건들이 문이나 피난 경로를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비상용품 가방을 준비해두고 비상시 가족과 만날 곳과 연락할 방법을 미리 정해둡니다. 이렇게 철저히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안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 몸을 보호하면서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